고대 이집트 조각상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코가 파괴된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돌출부가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니라 조각상이 갖는 신성함을 지우기 위해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파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핑크스 또한 코가 가장 심하게 파괴되어 있는데 1402년 아랍 사학자 알 마크리지에 따르면 수니파 이슬람 알 다흐라는 자가 지역민들이 스핑크스를 토착신으로 섬기는 모습에 분노해 코를 파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1800년대 마크레더 박사와 독일 지질학자 토마스 아이그너는 기자 지역 전반에 걸친 지질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스핑크스가 크게 세 개의 지층, 머리, 몸통, 다리 및 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도된 건지는 모르지만 머리 부분이 가장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오랜 풍화와 침식을 견뎌낼 수 있었던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석회 암석 지대를 U자 말구평으로 파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암석 조각상이 만들어졌고 파내진 암석들은 사각형 블록으로 다듬어져 스핑크스 신전의 벽을 쌓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마크레너 박사는 스핑크스 얼굴에서 빨간색 알료 잔류물을, 두건 네메스에서는 노란색과 푸른색 알료 흔적을 발견해 한때는 스핑크스가 화려한 색으로 치장되었음을 알아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통에 파라오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을 표현하는 공식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외인 경우는 오로지 두 가지뿐으로 하나는 스핑크스, 다른 하나는 새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한 용원 바입니다. 또한 스핑크스는 몸 길이가 73m에 높이가 20m인 반면 머리는 전후 6m, 얼굴 길이 4m로 거대한 몸집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작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스핑크스가 원래 동물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후대의 왕의 얼굴로 재조각되며 작아진 게 아닌지 추측합니다. 스핑크스는 역사적으로 최소 5차례 이상의 보강공사가 있었으며 얼굴 또한 각 시대 파라오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수차례 성형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 앤소니 웨스트는 스핑크스가 원래 사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는데 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고대 기자 지역에 볼록한 돌 언덕이 존재했고 태초의 바다와 언덕을 상징하는 오시레 요원처럼 신성시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성한 돌 언덕을 깎아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대 사자 조각상과 신전을 건설합니다. 웨스트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지질 전문가 로버트 쇼우의 자문을 구했고 1980년대 둘은 함께 스핑크스 고대설을 다룬 다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핑크스의 제작 과정과 물에 의한 옹벽의 침식 모습, 모래에서 묻혔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 과정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마누 세이프자대의 2019년 최신 논문에 따르면 스핑크스가 최소 선왕조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선왕조 초기 상형 문자에서 보이는 사자 그림들은 반으로 갈라져 그려지거나 허리에 균열을 나타내는 물결 문양의 마크가 함께 그려지는데 이는 스핑크스를 둘러싼 옹벽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균열을 문자로 반영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쿠프의 비지어였던 헤미우누 동상 바닥에는 암사자 메이트의 상형 문자가 그려져 있는데 허리에 균열 마크가 있고 목에는 세 개의 고리가 보입니다. 그는 이 고리가 스핑크스 목에서 관찰되는 능선 주름과 유사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고대 신전 오시레이온과 스핑크스 신전이 매우 흡사한 구조로 동일한 고대 창조 신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작가 로버트 템플은 스핑크스가 원래 지하세계 두아트를 지키는 수문장, 자칼의 신 아누비스였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스핑크스 머리 암석층은 매우 단단하므로 아누비스의 길쭉한 입과 귀를 조각하기에는 부적합했을 듯하며
자칼의 날렵한 몸통과 꼬리의 표현 양식 또한 스핑크스와는 달라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스핑크스 이름이 원래 호르헴 아케트, 지평선의 호루스이기 때문에 매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에두프 신전 벽화에는 호라크티 모습이 매의 머리에 사자의 몸으로 표현되며 만약 스핑크스가 매 호라크티 형상이었다면 가슴 돌출부에는 파라오의 입상이 놓여졌을 것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 선왕조 시대 나일강 범람이 시작되는 여름 새벽 일출 직전의 지평선을 바라보면 정동의 우측 방향에서는 시리우스 헬리아칼라이징이 일어나고 정동의 좌측 방향에서는 사자자리 레오가 떠올랐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에 따르면 태양신 라는 하늘의 강 은하수를 건너 라 호라크티가 되는데 스핑크스는 태양 호루스가 사자자리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종교적으로 풀어내어 파라오와 결합시킨 일종의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핑크스의 얼굴은 어떤 파라오의 모습이 조각된 것일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고고학계의 정설은 카프레이지만 반론 또한 많습니다. 뉴욕시 법의학 인류학자 프랭크 도밍고는 컴퓨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스핑크스를 분석한 결과 카프레 얼굴과는 전혀 다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라이너 스타델만은 스핑크스 얼굴과 수염을 합친 결과 쿠프와 더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메러의 일기를 발견했던 피에르 탈렛 또한 쿠프의 노동자 그룹 이름 중 사자에 대한 언급이 존재해 쿠프와 사자의 은유적 혼합, 스핑크스를 가리킨다고 추측했습니다. 반면 바실 도브레브는 스핑크스가 카프레의 이복 형제이자 쿠프의 아들인 제데프레의 작품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데프레는 쿠프 사후 카프레보다 먼저 파라오가 되었던 인물이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북부 외딴 지역 아브라시에 나홀로 피라미드를 건설했는데 모두 파괴되고 밑바닥과 지하 구조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쿠프 태양선을 제작한 게 제데프레였음이 밝혀지고 아브라시 지역에서 제데프레 조각상과 다수의 사자 조각상들이 함께 발굴되면서 제데프레가 스핑크스 얼굴을 새롭게 조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 생각엔 쿠프 카프레보다는 제데프레 얼굴 모습이 스핑크스와 제일 닮아 보입니다. 스핑크스를 재건하고 꿈의 비석을 세웠던 신앙국의 아멘호텝 3세 혹은 투트모스의 4세의 얼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소수 의견 중에는 스핑크스가 전형적인 여성 얼굴로 하트셉투트 여왕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하트셉투트는 자신의 모습을 한 스핑크스를 많이 만들었으며 애프장하고 귀여운 스핑크스 얼굴도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핑크스 귀 밑에는 사각형 모양으로 움푹 파인 자국이 있는데 이 정체를 놓고 몸 안의 비밀 통로로 연결되는 출입구라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국은 1700년대 프레드릭 놀든의 그림에도 정확히 묘사되어 있으며 좌측에도 크기는 작지만 비슷한 모양의 흔적이 있습니다. 비밀 출입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개방된 장소에 위치하며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크기가 작고 조잡합니다. 사각형 파임 주변부는 안면과 달리 표면이 거친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언가 부착되었다가 떨어진 흔적처럼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 선박 기술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끼워 맞추는 장부 맞춤 방식이 있는데 이 원리로 사자갈기 턱수염을 사각형 파임부에 고정했고 모르타르로 접착했던 것이 아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스핑크스와 관련한 끊이지 않는 미스테리 유혹은 숨겨진 지하세계입니다. 4세기경 로마 역사가 마르셀리누스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유적 밑에 반드시 문서와 보물을 보관하는 지하 건물을 지었다고 서술했으며 헤로도토스 또한 피라미드 아래와 그 주변에 거대한 지하 터널이 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사카라 계단 피라미드 지하에는 개미굴과 같은 대규모 터널과 매장실이 존재했고 기자 지역에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곳곳의 지하터널과 매장실, 카프레 둣길 근처에서는 오시리스의 침수 무덤 또한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심령술사 에드가 케이시부터 외계인 문명사례 에리 폰 다니켄에 이르기까지 스핑크스 밑에는 피라미드와 이어지는 지하 통로, 아틀란티스의 보물이 숨겨진 지하 매장실, 혹은 거대한 지하 신전이 존재한다는 여러 자극적 음모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확인된 스핑크스에 비어있는 공간은 머리, 허리, 엉덩이 세 곳입니다. 정수리에 1.5m 깊이의 구덩이와 허리에는 5m가 넘는 커다란 균열이 존재했지만 1930년대 세림 하산이 시멘트로 모두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는 직경 1.5m, 지상 8m, 지하 6m에 이르는 총 14m 길이의 수직 터널이 존재하는데 에밀 바라이즈가 구멍을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1970년대 마크레노와 자이 하우스 박사는 이 세 곳 공간들을 재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와 허리에 작은 철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수리와 허리의 구덩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균열로 결론지어졌지만 엉덩이의 수직 터널은 인공 구조물로 밝혀졌습니다. 하와스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수직 터널의 목적은 미완성된 무덤 갱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혹은 보물을 찾기 위해 도굴꾼들이 뚫은 터널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1987년 와세다 대학 사쿠지 요시무라 과학자팀은 대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전자기파 조사를 실시하였고 스핑크스 밑에 지하 공간과 통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양쪽 어깨 밑으로 두 개의 작은 공간, 엉덩이 부근에 지하 밑으로 대형 석실, 앞발 밑에 중형 석실이 존재하며 대형 석실과 중형 석실은 남북을 잇는 기다란 통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1991년 로버트 쇼우 박사는 지진학자 토마스 도베키와 함께 진동파를 분석하는 지진 탐지수를 이용해 스핑크스 양발 사이에 텅 빈 사각형 공간을 발견했고 1996년 플로리다 대학팀 또한 레이더를 이용해 기자 고온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다가 스핑크스 앞부분 지하에서 10m가량 대형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조사팀은 드릴 시추를 시도했으나 지하 매장실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고 이집트 유물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지하 탐사 작업을 법적으로 금지시킵니다. 때문에 지하에 비밀이 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유물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물위원회의 엄격한 태도는 스핑크스 고대설, 지하 신전설 등의 당연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기자 지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감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다시 한 차례 스핑크스 드릴 시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하 탐험을 위한 게 아니라 스핑크스 바닥이 물에 젖는 손상을 막기 위해 지하수를 펌프 작업으로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와스 박사는 지하 공동은 단순히 지하수가 차있는 자연 공간일 뿐이며 아틀란티스의 통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단순히 지하수가 차있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균열 공간일까요? 아니면 고대 문명의 비밀이 담긴 지하 신전이 존재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